사실 옥녀나 뭐 병강세나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병강세를 사실은 자랑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 아, 여자들도 그럼 옥녀를 자랑해야 돼, 사실은. 어? 그런데 그걸 뭐 이상하게 보면은 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옥녀와 이 사주를 보고 아, 얘 옥녀고 이 사람은 왜 병강세인가?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물론 많아요. 이건 하나의 이제 이 사례 말고도 이제 옥녀와 병강세를 나누는 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그런 걸 하나하나 깨우쳐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자 사주니까 아 이거 옥녀 사주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대운을 좀 적어야 되겠다. 이것도 대운이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와서 했냐면 31세. 자, 31세니까 무슨 대운이에요? 아, 경운 계유년. 자, 31세인 경운 계유년에 이 사람이 이제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뭐라고 그랬냐면 25세에 결혼을 하고 26세에 딸을 낳았는데 당신은 천하의 바람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바람둥이는 이제 우리가 좀 한가 옥녀다. 당신은 25세에 결혼하고 26세에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천하의 바람둥이다. 그러고 그래서 당신은 정식 결혼은 힘들다. 정식 그러고 만나는 남자마다 다 유부남이다 이렇게. 당신은 만나는 남자마다 다 그러니까 유부남하고 말고만 이상하게. 연애만 하면은 유부남하고 만다. 옛날에 저 제가 한 몇 년 전인데 한 30세 된 아가씨가 저한테 이렇게 보러 와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결혼을 네 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했어요? 참 그 요즘 그래서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저도 느꼈어요. 땡 잡았다 그랬어요. 땡 잡았어요. 결혼을 네 번 한다고 그랬더니 땡 잡았대요. 땡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뭐라고 그래요. 조금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고 뭐 참 왜 팔자가 기괴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랐는데 좋아가지고 땡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당신은 만난 남자마다 다 유부남이다. 그렇게 써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글쎄요 신기하게 유부남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한다 이거야. 그래서 아, 그 이렇게 이제 여기도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부남이다 이게 남 만나는 남자마다 뭐 유부남 만난. 유부남만 만난다.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를 봐야 돼 일단은 혼인 관계를 보면은 이게 왜 결혼했고 왜 옥녀고 왜 만나는 남자마다 유부남만 만나는가 정식 결혼을 못 하고 맨날 유부남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나온다 이게. 그래 혼인 관계를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혼인 관계를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혼인 관계. 자, 궁을 한번 봅시다. 궁. 궁은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유 하나예요. 성을 찾아보니까 여자는 뭐를 그 남자 본다도 재관.
재나 관. 그러면 묘죠. 묘도 돼, 묘도 돼. 사실은 개도 되죠? 개도 돼. 재니까, 그렇죠? 어. 개묘니까 이제 생관계니까 그냥 이제 개묘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돼요? 진토도 재고죠. 그러니까 진도 되는 거예요. 진. 또 묘가 또 있죠. 이 묘가 정묘는 뭐야 이거? 대상이죠. 그러면 묘가 남편이면 정화도 남편이고, 정화도 남편이면 병화도 남편이고,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이 많죠. 성이 많다. 사주에 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걸 보면은 이제 뭐를 알 수 있느냐. 이제 그 왜 뭐야? 왜 옥녀인가가 우선 나와. 그다음에 왜 유부남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자, 묘라는 것은 첫 남자죠. 첫 남자. 그렇죠? 첫 남자인데 원래 여기에 뭐가 있어요? 혼인을 볼 때 일지에 뭐가 있어? 합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충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충입을 해야 혼인이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충입해야 혼인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묘가 관인데 묘유충으로 뭐야? 충입했죠? 그러니까 이 묘가 뭐야? 첫남자야, 첫남자. 그렇죠? 근데 묘진 천이 있으니까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진이라는 거 보니까 진은 요게 뭐야 이거? 수고죠, 수고. 수고는 또 다른 말로 뭐야? 재고야, 재고. 그러면 여자의 재관은 뭐라고 그랬었다? 남자인데 재고니까 이건 뭐야? 남자의 창고야, 남자의 창고. 근데 유는 여자의 뭐라고 그랬어? 식상이니까, 식신이니까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가 뭐하고 합하고 있어? 남자 창고하고. 그러니까 옥녀다. 근데 요 남자들은 천간에 뭐를 달고 있어? 인성을 달고 있잖아, 인성. 인성이라는 것은 남자들이 인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남자가 집이 있다는 얘기죠? 집 있는 남자는 뭐로 봐? 유부남으로. 그러니까 유부남의 창고하고 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옥녀다 이 말이야. 또 요 남자는 요 남자도 또 뭐야? 진유합이 있으니까 묘유충 해가지고 뭐야? 충입했죠? 충입했는데 요 위에 뭐가 달려 있어? 또 인성이니까 요 묘라는 남자도 누구야? 인성을 달고 있으니까. 이것도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자, 이 묘라는 남자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남자죠? 이게 첫 남자야. 이제 이게 두 번째 남자, 뭐, 이제 여기 세 번, 네 번째가 이제 여기, 응? 세 번, 네 번은 뭐 여기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뭐 이거는 쭉은 진토죠. 자, 이 묘는 천간에 뭐를 달고 있어요? 계수잖아, 계수. 근데 이 계수는 뭐를 대표해요, 여기에서? 진을 대표해. 그러니까 계이꼬로 뭐야? 계이꼬로 진이야, 진. 그렇죠? 계이꼬로 진이야. 그런데
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 지는 누구야? 쟤니까, 그렇죠? 쟤니까 여자야. 그런데 진이 여자면 걔도 여자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를 천간에 뭐를 달고 있어? 여자를 달고 있어. 여자를 달고 있다는 얘기는 이 첫 남자도 마누라가 있는 부인이다 이 말이야. 마누라가 있는 처가 있는 남자다. 또 개수는 기토 입장에서 보면 개수는 뭐야? 쟤야 쟤. 쟤 쟤인데 쟤인데 이 쟤는 재고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요게 뭐야? 이 남자야 요거는 또 재로도 볼 수 있죠. 이 남자는 돈이 많은 남자다. 이렇게 또 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계수는 진토를 대표한다는 거야. 그래서 계수 자체는 진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딸렸고 또 재가 많은 남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남자가 연주에 있고 연주에 있으니까 이 여자는 처음에 연주에 있는 남자는 뭐라고 그랬어? 멀리 사는 남자죠. 그러니까 멀리 사는 돈 많은 남자한테 뭐로 두 번째 부인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이미 부인이 있는 남자니까 돈 많은 유부남한테 첫 번째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식상의 합이 이게 식상은 생식기인데 뭐가 있어야 강하다고 그랬어? 형충을 받아야 강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형충을 받으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줘. 충하면 합이 깨지잖아. 그렇죠? 그랬다가 또 충이 사라지면 또 합이 되고. 그러니까 뭐 이 남자 창고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연애 하여튼 운만 오면 연애 운만 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우선 저 그래서 요 여자가 왜 나왔죠? 옥녀인 건 왜 옥녀인지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5세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25세가 여기서는 무슨 운이에요? 기나 미대운이죠. 그렇죠? 25세면 21세에서 25세까지 뭐야? 기대운이야, 기대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뜬 거죠? 내가 떴어. 그러면 기운이 됩니다. 기운. 25세면, 기운이고, 이때가 몇 년이냐면 정면이야, 정면이야. 자, 정면연이 오니까, 이 정이꼴은 뭐야, 이거? 기죠? 그러면 내가 관을 차고는 해줘. 내가, 내 몸이 관을 차고 들어왔으니까 남자를 만나, 못 만나? 만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묘가 뜨니까 여기에 첫 남자인 뭐가 동했어? 묘가 동해가지고 묘유, 충하고 남자가 충입을 했죠. 합이 있을 때는 충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 남자가 정묘년에 묘유 충해가지고 부성이 어디로 들어왔어? 부궁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묘유 충으로 합이 있기 때문에 부성이 부궁에 충입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때 결혼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묘유충하니까 뭐가 동했어? 묘유충하니까 식상이 동했죠.
식상이 통했어. 그럼 여자의 식상은 뭐야? 자식. 이렇게 운에서 자식성이 오면 자식을 낳는, 임신하는 거야, 임신. 자식성을 건드릴 때 임신이 돼. 그러니까 자식성을 건드리니까 이때 자식이 자식. 그 다음에 묘유충을 했지만 정꼬로 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식성이 자식궁에 갔죠? 뭐, 복음, 록과 원신관계로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가 자식이야, 자식. 그러니까 유금인, 그래서 유금이니까 식신이니까 아들을 낳아요, 딸을 낳아요. 그래서 딸을 낳았다. 그래서, 정묘년에 묘유충으로 자식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임신이 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인, 뭐야, 무진년에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보면. 경묘년에 임신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예. 그래서 딸을 낳았다. 이렇게. 자, 금년도. 금년도. 그러니까 이 언제야? 이 사람이 언제 저기 했다고 그랬어요? 경은 개유년. 그렇죠. 경은 개유년에 경우는 무슨이야 이거 유가 부궁이니까 경도 부궁이야 부궁 부궁이 떴다는 얘기는 뭐야 남자가 뜬 거죠 개유년에 묘유 충했죠 그러면 뭐야 또 남자가 원래는 들어와야죠. 언제 남자가 들어와. 그리고 그래서 금년도 개유년에 뭐가 생겨? 내 식상과 진유합도 나오죠. 그러면 유년에 진유합도 나오잖아. 그럼 뭐하고 남자? 창고하고 내 여자가 남자 창고하고 식상이 합을 한 거죠. 그렇게 봐도 돼. 그리고 묘유충에서 또 충이 남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되고 충이 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남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31세 때 이게 경운 개유년이 경운 개유년이 이 사람이 이제 31세라고 그랬죠. 개유년 31세인 개유년에 경운 개유년에 남자가 하나 또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올해 만난 남자는 또 결혼은 못하고 그냥 애인이 또 생겼다. 개는 신토를 대표하고 또 개 자체도 뭐야 이게 부성이죠. 내 식상이 남자를 달고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식상이 남자를 달고 개는 뭐를 대표했어? 진을 대표했다. 그래서 진유합을 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한 그 남자인데 근데 또 뭐를 달고 있어? 인성을 달고 있으니까 또 그 남자도 유부남이다.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는 결혼은 못하고 애인으로 산다. 근데 언제 헤어지느냐? 95년, 2년 후에는 헤어질 것이다 그랬어. 기운이야, 여기 31세 때 뭐가 들어왔어? 애인이 들어왔어. 근데 95년이면은 이제 2년 후니까 몇 살이야? 31살이니까 33살이죠? 여기 이제 33살. 또 기운 을해년. 기운 을해년. 기운 정묘년에 애인이 이제 이때 뭐야? 애인이 생겼는데 기운 또 을해년에는 이제는 애인하고 이제 이거는 그때는 애인하고 헤어질 것이다 그랬어.
그래서 을해년이 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 을이 뜨면 묘가 동하고 해가 뜨면 진이 되면 묘진 천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애인이 뭐야? 궁을 그 저기를 때렸잖아. 그러니까 해가 뜨면 진이 동하고, 그러니까 묘진 천 때리니까 요 애인이 이때 헤어지죠. 도망갔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 묘진천이 발생해가지고 헤어졌다. 이별이죠, 이별. 애인을 만나니까 정묘년에 애인 만나서 묘진천으로 을해년에 헤어졌다. 이렇게 헤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한 2년 후에 헤어진 거예요. 2년 후에 애인 만나서 2년 후에 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97년 정축년에 또 남자를 만나게 된다. 또 해인이 생긴다. 이거. 여기 축이 뜨면 뭐가 동해요? 유가 동해서 묘유충이 발생하죠? 그러면 또 뭐야? 부성이 부궁에 들어오잖아. 충입하잖아. 부성이 또 부궁에 충입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 다시 애인이 생긴다. 근데 또 2000년 경진년 2000년 경진년이 되면 또 경진년에는 또 경이 뜨면 뭐가 동해요? 유가 동하고 진이 오면 또 묘진천이 발생하죠. 묘진천 그러니까 뭐야 이때 또 이별한다. 그러니까 97년에 또 다른 남자 만나서 2000년에 다시 이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001년 또 만난다. 언제? 6월이나 7월에 또 남자를 만난다. 2000년에 이제 헤어졌잖아. 그렇죠? 2001년 되면 또 6, 7월 되면 또 이때는 첫 남자하고 첫 남자하고 이제 이때는 이혼한다. 첫 남자하고 6, 7월이 되면 6, 7월이 되면 아예 이때는 이제 이혼한다. 이 첫 남자 있죠? 첫 남자가 누구예요? 묘묘묘 하고 첫 남자하고 이혼하는데 첫 남자하고 살면서 계속 이렇게 바람 피운 거죠. 그런데 또 그때는 이혼을 하는데 그 전에도 또 당신은 또 뭐 바람을 좀 또 피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7, 8월에 이혼하고도 또 저 8월이 되면 또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2001년 6, 7월에 첫 남편하고 이혼하고 또 8월 정도 되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8월에 만나갖고 요 남자도 저 2002년이 되면 다음 해에 또 헤어지고 또 2003년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또 사주를 보고 우리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2001년 6, 7월에
왜 저기가 되느냐, 이혼이 되느냐. 2001년이면 무슨 해냐면 신사년 미월이나 신월이 되는 거예요. 신사년 미월이나 신해. 신사년 미월이나 10월, 신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이면 미월이고 신월이면 7월이죠. 그러면 신사년에 그 무슨 왜 그러냐면 신사년이면 신은 뭐야 이거? 부궁이죠, 부궁. 그렇죠. 이렇게 부궁이 부성이나 운에서 부궁이 허투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수가 떴다고 그랬잖아. 이혼수. 그 다음에 이혼수가 뜨고 또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사유 그 사유 합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사유 합을 하면 뭐가 동합니까? 유금이 동해요. 유금. 유금이 동해가지고 유금이 동하면은 또 그 유금이 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진유합이 일어나. 진유합. 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 여기까지 이제 안 했던 이 관제문이라는 게 나와. 관제문. 이 관제문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의 이제 이혼수를 뜰 때도 이혼수를 볼 때도 이 관제문을 보는데 관제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자의 재야, 재. 그래서 여자의 재가 운에서 파괴되면 관제문이 닫혔다 그래. 그러면 이혼수야. 그래서 이때 저 그 왜 그 언제 이혼했다고 그랬어요? 그 2000 신사년 미월이나 신월에 그 완전히 이제 첫 남자하고 헤어지는데 이때 이제 신금이 뜨니까 유가 통해서 진유합이 났어. 근데 이 진은 뭐예요? 재고잖아, 재고. 그렇죠? 재고니까 계수나 이런 것들은 일단 어디로 들어간 거야? 진토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고가 진유합하면 뭐야, 이게? 다친 거야. 재고가 다치면 돈을 쓸 수 있어, 못 써? 못 써. 그래서 합으로 인해서 이 재고가 다치면 그 돈을 꺼냈을 수가 없죠? 돈을 못 꺼냈다는 얘기는 뭐야?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똑같아. 그래서 여자 사주에 이렇게 재가 파괴된 거죠? 재고가 다쳐서 뭐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관제문에 걸리니까 뭐야? 이거는 관제문에 걸리면 이혼수다. 이혼수. 관제문도 이혼수예요. 그래 여자 사주에 관제문이 닫히면 이혼수가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미월이나 이제 신월이 오면 뭐가 동해요? 또 유가 동니까 통하는 거야. 유가 동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진유합. 그래서 세운, 월운, 일운 이런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응기를 본 때 동화 갖고 응기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신사운에 뭐가 일어났어? 신사년에 부궁이 허투에 들어와서 이미 이혼수가 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미월이나 신월이 오면 뭐가 동해? 유금이 통해서 다시 진유합이 일어나가지고 관제문이 닫혀서 이혼했다 이 말이야. 근데 또 6월이 오니까 8월이 되면 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애인이 생긴다고 그랬죠. 또 6월이 오면 뭐가 되게 또 유가 돼서 묘유 충이 돼가지고 뭐야 남자가 다시 또 충입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화를 또 그때 8월 달에 또
충입하니까 또 그 또 연애를 또 한다. 또 40세 이모년이 오면 이모년 해자월에 오면 또 이 남자하고 헤어진다고 그랬어. 그 다음 해에 다음 해인 이모년 또 이모년 해월이나 해월이나 자월 이모년 해월이나 자월 이모년 해월이나 자월이 오면 여기서 임이 뜨면 또 뭐가 동해요? 임이 뜨면 진이 동하죠. 그 다음에 해자월에는 또 뭐가 동해? 또 진이 동하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또 발생해? 진유합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또 관자문이 닫히죠. 그러니까 또 그 남자하고 또 헤어지는 거야. 또 그 그 전에 만나니까 2001 이 그 전해에 8월에 만났던 남자도 그 다음에 또 바로 헤어지는 거야. 이제 8월에 만나서 또 겨울 가을에 만나서 그 쉽게 얘기하면 가을에 만나서 겨울에 또 헤어지는 거야. 겨울에 뭐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겨울에 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또 개미년 41세 되니까 또 개미년이 오니까 개미년 묘월에 다시 또 남자가 들어온다. 저 제가 생각해도 웃음네. 개미년 묘월 개가 뜨면 진이 뭐 진이 이제 동하는데 미년이면 뭐가 동해요? 또 미가 뜨면 묘가 동하잖아. 그렇죠. 또 묘가 또 묘유 충해가 충입에 또 들어오죠. 묘월에 묘유충해갖고 또 남자가 궁으로 충입하죠 또. 그러니까 이때 또 뭐야 또 또 애인이 또 생긴다. 또. 애인이 또.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얘가 31살 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운에 이제 첫 남자 만나가지고 하다가 이제 물론 그 전에도 했겠지. 그 전에도 했겠지만 이제 경운에 이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임운까지 이때까지 뭐야 계속 하여튼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런 게 그 일단은 이 여자도 금수화가 어우러졌죠. 하여튼 금수화가 어우러지면 뭐라고 그랬어? 미인이다. 하여튼 미인이니까 또 뭐 그렇게 가는 거 하겠죠. 미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56세나 57세가 돼야 이제 더 이상 도화를 번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 56, 7세까지나 하여튼 계속 도화를 번험하니까 이렇게 1년, 1년 만나고 헤어지고 이 뭐 여름에 만났다가 가을에 헤어지고 뭐 하듯이 하여튼 계속 도화를 범하다가 언제 56세나 57세가 되면 이때 이제 도화를 범하지 이때는 이제 도화가 없어진다 이게 이때 돼야 56, 7세가 돼야 당신은 이제 도화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56, 7세에 왜 이 여자가 도화를 범하지 않는가 이제 더 이상 그걸 또 찾아내야 되죠. 사주 속에서 찾아내야 돼. 그러면 56, 7세면 무슨 운이야? 술운이죠. 그렇죠. 왜? 여기가 55세까지니까. 50일에서 55까지가 임대운 때도 계속 하겠죠. 왜? 그 술운이 오니까 이때는 이제 그 술운이 오고 술운 그러니까 이제 56세는 무슨 운? 술운이다. 술운. 술운이 술운. 그러면 56, 7세가 되려면은 무술년이 돼. 무술년. 무술년. 무술년.
무술은 이제 무술년이 되면 이제 술은 한 무술년 정도 되면 이제는 당신이 더 이상 토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술운이 오면은 술운이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일단 술운에는 진술 충하면 뭐가 깨져? 진유합이 깨지죠. 그렇죠. 진술 충하면 이제 여자의 식상이 남자 창고하고 합하고 있는 게 깨지죠. 그러니까 진술충하면 진유합이 깨져, 진유합. 여기서 진술충하면, 진술충하니까 뭐가 깨졌어? 진유합이 깨졌다. 진유합. 그러니까 합이 있을 때는 충을 하면 깨지잖아. 그렇죠? 충이 있을 때는 합이, 충은 합으로 무마하고 합은 충으로 무마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합이 있으니까 충으로 무마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술을 진술충 하니까 여자의 식상이 남자 창고하고 합이 깨져. 그렇죠? 그러면 쉽게 남자가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묘술합이 있어. 묘술합이. 요 놈은 남자들이 맨날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거야? 충입해서 들어오잖아, 충입. 그렇죠? 요 남자가 합이 있을 때는 충입을 해야지 이 남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충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여자 방에 자꾸만. 근데 묘술 합을 하면 묘유충이 발생해, 안 해? 안 해. 충이 있을 때는 합으로 그걸 무마해주고 합이 있을 때는 충으로 그걸 해소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유합이 깨지고 묘유충이 깨지니까 요놈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이제 남자가 생기질 않아. 그런데다가 술은 무술년이 되면 술토가 강해, 약해? 왕하기죠. 왕해가지고 유술 뭐를 해버렸어? 여기서 유술 천개 시켜버렸죠? 유술 천하니까 유는 뭐야, 여자의? 식상이니까. 식상은 생식기야, 생식기. 이 생식기가, 술은 무술년에 생식기가 깨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럴 때 당신, 여자들한테 당신 이혼에 자궁에 무슨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생식기가 깨져 자궁에 문제가 생겨. 일지에,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일지에 식상이 깨지면 자궁에 문제가 생겨, 여자 자궁에. 그러니까 너무 그냥 너무 써먹어가지고, 그렇죠, 젊었을 때 너무 써먹어서 이제는 저 더 이상 못 써먹는 거야. 그래서 이때가 되면 당신은 술은 무술년이 되면 이제 여기에 병이 생기는 거야. 병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도화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사주 속에 다 있는 거야. 다 있어. 이게 사주 속에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더 즐겁게 살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즐겁게 사는 거 아니야. 그 돈 많은 집에 시집 가가지고 유산 좀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거 갖고 뭐 실컷 자기 인생을 즐기고 뭐 산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게. 아, 어차피 남편 없는데요, 뭐. 무슨 남편이 없다고 그랬잖아, 여기. 어차피. 아, 애인들 뭐. 공인이야, 공인. 그렇지. 공인이야, 공인. 형님 말이 맞아. 공인이기 때문에, 만인의 연인이야. 사후에 예. 다 주는 공만에 빼놓고.
하여튼 그렇더라 이 말이야.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옥녀 사주를 봤는데 이 병강쇠 사주도 있어요. 그래서 병강쇠 사주를 한번 이거는 아니, 끝나요. 이거 바로 끝나. 병강쇠 사 병강쇠 사주는 뭐라고 했어요? 왜 외식상격이라고 그랬죠? 외식상격은 병강세사주다. 이 외식상격은 뭐라고 했어? 천간에 비겁 플러스 식상으로만 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천간에 비겁과 식상만 있는 사주들은 외식상격이라 이런 사람들은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왜냐면 직원 차려면 어떻게 돼? 아, 내 마누라도 뺏기게 간다니까. 내 마누라 뺏긴다니까. 그 마누라 뺏겼다는 얘기는 뭐야? 돈도 다 뺏겼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주 보고 당신은 돈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주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주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곧 재야. 재가 없는 사람은 마누라도 없는 거고, 재가 많은 사람은 마누라가 많은 여럿인다라, 여럿이다. 그렇게. 니 꼬로 같아, 니 꼬로. 아유, 대한민국, 전 세계,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 치고 여자 적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전 현대의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주가 뭐냐면, 식상이 너무 왕하죠. 식상이 너무 왕하면 남자나 여자나 너무 식상이 왕해도 그래서 천간에 보니까 뭐야 다 비겁과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여튼 걸리는 대로 그냥 다 그 이 남자한테 하여튼 이 남자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이 또 이런 남자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야 사실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라니까. 그래서 어떤 여자든 이 남자 만나면 넘어가게 돼 있다.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건 뭐 돈이 많고 직급을 떠나서 그렇다. 그래서 이건 천하의 이것도 천하의 병강쇠사주다. 바람둥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